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구가 포리카 날씨보다 더 따가로운 있어요. 요즘은 대포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포리카에 살면서도 한 주간 대강도 잘 지내고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를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연이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전에 말씀이지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보너스로 내가 믿는다는 그래도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참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내 환경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놓으면 믿음이 환경에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래도라는 단어 내가 믿는다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믿음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어 예수님께 고정시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분류를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구약의 족장들을 말하고 있고 23절에서 31절까지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고 32절에서 40절 말씀까지는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은 그러면 모세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이후의 사람들까지의 얘기를 담는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서 32절까지는 실명을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지만 33절부터는 실명을 들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들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를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하는 말이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라는 말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애 겉모습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보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바락, 기드온, 입다, 다윗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충분히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하는데 사무엘과 다윗은 공의를 행한 사람이죠. 구약성에서 인정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이어진다고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하는데 사자의 입이 막힌 사건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아주는 그런 일이 있죠. 사자 입을 막기도 했는데 다니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34절로 넘어가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주의 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준 적이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신앙의 정지를 지키기 위하다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의 세력을 그래서 충분히 이겼다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사울의 칼날을 피했던 다윗, 아합왕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목숨이 죽어서 경각에 달리는데 불구하고 믿음으로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은 사건이 있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기도원과 다윗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게 누구지라고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좀 들었으면 더 좋겠고요.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시켜준 사건이 있는데요. 사렙다 가부의 아들은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에서 살아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부활하는 것,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날 살려줄 거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묵묵히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사에 보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한 예를 들면 주전 167년에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가 예루살렘을 짓밟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짓밟는데 성전에 뭘 올라갔느냐 하면 돼지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유대인들에게 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유대인에게 절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치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어머니에서 일곱 아들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일곱 아들하고 어머니가 이 여기에 있는 돼지고기에 절하지 않아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왕은 그들을 고문을 합니다.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하면서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에 절하라, 돼지고기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돼지고기 먹으라 하면 좋게 먹었겠지만 율법에는 돼지고기는 고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자 7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티오쿠스 3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가 치밀 올라서 솥과 가마에 불을 껴서 달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하게 명령하기를 이 자의 혀를 자르고 머리털을 밀고 사지를 잘라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맏아들은 동생 6명이 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혀가 잘려집니다. 머리털이 밀려졌다고 하는데 이 머리털이 밀린 건 이발을 했다는 말이야. 머리에 있는 피부가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다 벗겼다는 거. 그 다음에 사지를 다 잘려버렸습니다. 사지를 다 잘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황제는 명령내기를 뜨겁게 달군 솥에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지가 잘린 그 몸을 뜨겁게 달린 솥에 넣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몸이 타버리잖아요. 그 타버린 연기가 그 주위에 자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본 어머니와 남은 형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처음하게 여길 것이니까 우리도 죽어도 고상하게 하나님의 품에 가도록 고상하게 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다들이 순교한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가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에 일곱째 막내가 남았습니다. 막내가 자기 형 여섯 명이 다 죽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막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해라. 나는 너를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다. 아들아, 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좀 들어다오. 이 도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거라. 라고 말하면서 막내 아들에게 떳떳한 순교를 하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말을 듣고 막내의 일곱 번째 아들도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에 어머니까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35절 마지막 말씀대로 산 거죠. 어떤 이들은 좋은 보안을 얻기 위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로 가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우게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인물이고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절로 넘어가면 돌로 치는 것과 라고 하는데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스가랴, 나봇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했는데 사울 시대의 제사장들과 아합 시절의 선지자들이 시험과 칼로 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이런 옷을 입었고 세례 요한이 이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사람들을 강하게 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모진 폭박에서 이겨나가게 했을까?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은 고약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이런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혹시 여행하신 분들은 로마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로마는 볼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로 로마노라는데요. 로마인의 광장에 가면 당시의 신전들, 개선문, 원로원, 공화당,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있어요.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게 되면 바티칸에 지금도 교황이 살고 있는 하늘을 찌르는 듯한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광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바티칸 미술관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지상에 있는 로마만, 지상에는 거대한 박물관 같은 로마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는 또 하나의 로마가 있는데 지하에 있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카타콤베 혹은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하 12m에 내려가면 이런 카타콤이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도시가 마치 반지의 제왕처럼 펼쳐지는데요. 이 지하에 지금도 로마를 여행하시게 되면 카타콤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안내를 받지 않고 혼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가가지고 순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교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카타콤은 안내한 사람으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 카타콤은 이교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3세기 중반부터 4세기 중반까지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이 카타콤은 기독교인의 무덤도 되고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 예배 처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은 단순한 무덤의 개념을 떠나갑니다. 카타콤은 정의를 하면 죽은 공간이면서 살아있는 공간. 카타콤은 살아있는 사람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함께 공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카타콤 속에 살게 되면 자기가 살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죽었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공존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 지금도 밀랍으로 만든 한 순교자를 모셔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성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바스티안은 본래 귀족 출신입니다. 서기 283년경에 로마 경비대를 근무하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비밀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잔인하게 처형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동료가 처형되었다고 하면 자기도 숨길 텐데 이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그때 공개적으로 공개해버립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를 합니다. 결국에는 세바스티안도 사형에 처하게 되고 사형장 앞에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가하니까 주변에 왔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황제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을 결박해서 묶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화를 쏘서 이 사람의 화살로 죽이는데 화살을 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화살을 쏴라는 거죠. 아까 밀랍 인형에도 여러분 잘 보신 분은 화살을 봤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세바스티안 그림을 보면 화살이 총총총총 박혀있는 게 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화살을 맞고서도 죽지를 않으니까 황제가 세바스티안을 그러면 좋다. 죽을 때까지 때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때려라고 명령했고 이 사람 이렇게 많은 화살을 맞고도 죽을 때까지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맞아서 떠난 시신을 로마의 하수구에 버리도록 해버렸습니다. 그가 죽자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그 시신을 찾아와서 베드로와 바울이 핍박당한 장소 부근에서 묻어줬고 거기에서 세바스티안 그 교회가 형성되어서 기념으로 만들어지는데 세바스티안은 귀족 출신이면서 예수를 믿었고 장교 출신이면서 예수를 믿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화살을 맞았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핍박을 당했지만 아름답게 순교한 사람을 얘기할 때 성 세바스티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지금 기념하고 순교자로 추앙하고 있는데 카타콤에 모셔진 시신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 나의 나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날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에도 주관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죽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 혹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가난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부흥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가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자 신앙살이 시들시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가난할 때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먹고 살만할 때 잘하고 있습니까? 참으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 때 훨씬 더 기도 많이 했고요. 내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요, 걱정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대학보험 넣어버리고, 아이가 출산하면 교육보험 넣어서 교육문 지내기를 해버립니다. 종신보험 들어놔서 일평생 내가 죽어도 후손 걱정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생명보험 넣습니다. 실비보험 넣어서 조그만 아파도 병원에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연락만 하면 내 문제 다 해결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점차적으로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유럽, 미국, 한국, 보험이 이동될 때마다 보시면 가난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삶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세계무역센터가 한순간에 비행기 두 대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가지 않던 사람이 그 다음 주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나라도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일제강점기입니다. 6.25 동란 시절이고요. 독재 정권이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지금 고난이 없어요. 미국에서 사드 문제로 지금 시끄럽습니다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확 쏠려도요, 여러분들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안 임할 거라고 아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는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매달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교회적으로 보니까 대형교회 문제들, 목회자의 탄압 문제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까지도 목회자를 보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자연적 자기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감각한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들시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시들어가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가난, 고난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39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상급은 아직 못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0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하셨은 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40절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좋은 것이 뭘까? 힌트는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를 얘기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에는 히브리서를 받는 신약의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것, 알고 있는 게 뭘까요? 뭘 받았을까?
구약의 성도들은 받지 못했던 걸 신약의 성도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뭘 누리느냐 하면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더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40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생전에 이런 구원함을 맛보지 못했는데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히브리서 기자는 드디어 12장으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럼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요. 11절 말씀에는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온 사람을 쭉 언급한 다음에 초점을 맞췄는데 12장의 초점은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보고 있는 증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온라스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결과를 제가 보니까 1대0으로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라질 리우하고 우리나라는 딱 12시간 차입니다. 저는 그 교사 강습대 강사로 브라질을 갔기 때문에 리우에서 가서 거기 있는 뭐 십자가상보다 빵상 다 올라봤습니다만은 딱 12시간 차이 납니다.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있는 축구 대표팀의 선수들이 브라질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7시에 경기한다. 우리는 새벽 7시에 똑같은 경기를 보면서 뭘 하느냐면 그들이 뛰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응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잘하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이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11장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 많다. 이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이고요. 환경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제가 내가 믿는다, 노원적인 점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드리는 것이 쉬운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시련도 많이 하고 때로는 시험도 많이 닥쳐서 힘들 거라는 거죠. 그때 누굴 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 생활할 때 힘들지만 주님이 인내하는 것처럼 주님이 참으셨다는 것처럼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말고 주님처럼 인내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앉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죠. 육이 힘들면요 자연적 영도 힘들어지고 육신이 잠을 못 자면 영도 피곤해서 믿음 생활 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힘차게 다시 믿음 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